아 사람을 들이받으셨어요. 그래서, 아, 네. 아아 다시는 안 갈 거야. 찍찍찍찍. 안녕 여러분, 어서 와요. 열심히 투게더 8시에 한다고 하면 뭐해. 내가 7시 반에 켜버렸는데. 역시 영원히 고통받는 매니저님들. 양갱이는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내 맘이다! 한참 반항할 나이 26살. 안녕. 어쩐 일로 어디 아파요? 사고 난 거 별로 안 아프겠거니 하고 잤어.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목 발목이 시큰시큰 거리는 거예요. 범퍼카가 아니, 알아 나도 범퍼카 아닌 거. 일어나자마자 여기 목, 여기 어깨도 너무 아프고 몸 좀 아꼈어요. 내가 몸을 막 쓰는 성격은 아닌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요? 제 계속 시큰거려요. 나는 뼈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너무 놀랬어. 이렇게 크게 아픈 적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어갔네. 두둥탁! 너무 놀래서 기어서 정형외과를 갔다? 너무 아파 이러고 이제 갔어. 근데 거기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대기석에 진짜 그래서 간호사분이 너무 친절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교통사고요?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뭐 차 대 차로 당하셨어요? 아니면은 횡단보도 건너시다 하는. 아니요, 제가 들이받았어요. 아, 사람을 들이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구조물을 들이박았어요. 아, 혼자 들이박으신 거예요? 네, 되게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들이박으셨어요? 그래서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요 이렇게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되게 진찰표에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셨다. 아, 어떤 식으로 밟으셨을까요? 네, 이렇게 밟았어요. 손은 어떻게 하셨어요? 양손 다 잡으셨나요? 아니면 한 손만 잡으셨나요? 그래서 양손 다 잡았습니다. 아,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여기 저쪽 대기실에 조금만 앉아 계시겠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방 주섬주섬 들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할머니들 교통사고가 났대, 교통사고가. 어, 저 찾아, 교통사고 냈대. 쏙쏙 수덕수덕수덕수덕.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안 부르는 거. 원장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한 시간 지나가지고, 그 엄청 친절한 간호사분이. 밤 양갱님!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짐 챙겨가지고. 근데 원장님도 겁나 친절하죠. 안녕하세요. 네,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어디가 다치, 분명히 진료 차트에 그렇게 친절하게 썼는데. 네, 사람하고 다치셨어요? 그 혼자서 걸어가다 다치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차를 몰고. 아, 차랑 부딪혔어. 아니요, 제가 그냥 구조물 제가 박았어요. 그래서, 아, 구조물을 박으셨어요? 어떤 구조물이셨을까요? 네, 그냥 가드레일 같은 거였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웠어. 급브레이크를 밟으셨나요? 아니면 코너를 돌다가 그냥 받으셨나요? 급브레이크 밟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 그래서 손목하고요 발목이 시큰거려서 왔어요. 일단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오실게요. 두둥탁.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목 발목은요 그냥 잠시 놀래서 근육통이고요 그건 뭐 3-4일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난 진짜 너무 아팠는데. 그리고 이게 목이 이쪽이 일자목이네요. 와우. 아, 사고가 바로 나서 이렇게 일자목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생활습관이 안 좋으시네 이런 거. 아, 네. 그 물리치료랑 약 좀 지어드릴게요.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리치료실 갔어. 근데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되게 친절해서,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손목하고 발목이요. 이제 네, 손목하고 발목에 이제 찜질 팩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발목에 이게 압박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엄청 시원하고 신기한 거야. 나 그거 인스타에 올리려고. 손목에 온돌팩을 싹 빼가지고 몰래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촥 열리더니 손 넣으세요 이러죠. 네. 아니, 쏙 빼가지고 손 넣으세요. 네. 의도치 않게 물리치료사 쌤하고 밀당함. 양갱이는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반항할 나이 26살. 손 넣으세요. 두둥탁. 마지막으로 마사지 같은 거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쌤은 약간 악마였어. 양갱님 여기 엎드려 보세요. 그래서 엎드렸어. 근데 이렇게 뚝뚝 만져보더니 내가, 아, 여기 아파요. 그러니까 아하, 아프시구나. 우두두두두. 아, 여기 아프시구나. 아, 저 아플 거예요. 우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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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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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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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정말 정강이 쫙 하니 너무 아픈 거였어. 아! 근데 물리치료 선생님 아무렇지 웃으시면서 아하하 여기 근육이 아예 없네요. 쓱쓱쓱쓱 그리고 아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발목이 나가셨어 이러서 아이고 그렇게 혼자 하신만 날린 거야? 두둥탁.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 친절하신 간호사님 물리치료는 꾸벅꾸벅 받으시면 좋으세요 이러면서 다시 안 가. 거기 다시는 안 가! 다시는 안 갈 거야. 다시는 안 갈 거야. 아니, 진료 차트에 그때 그렇게 쫙 썼으면 그걸 보고 하면 되지. 주치스러워. 두둥탁.